네. 자, 하지만 어제 소개가 발생했다는 거. 바텀 쪽 아리. 비게이브 이거 못 먹게만 해도 이득. 큐 맞춰놓고요. 여기 귀한 챔피언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큰 이득 가져가지 못할 것 같아요. 뒤쪽에서 엘리스. 좋지? 들어가지 못하죠. 맞춰도 예. 도미지가 근데 심각치않아요. 엘리스도 오랜만에 보는 탑 엘리스라 가지고. 네, 이게 왜 내려왔냐면은 탑에 지금 비게이브 못 먹게 하려고. 자, 자르바리 혼자 갑니다. 네, 내려와서 이쪽 운 강제하는 거죠. 그리고 뒤로 빠집니다. 네, 드래곤 타이밍이에요. 디미트라이 먹으면 되고요. 완벽한데요. 자르반 탑쪽에 있으니까 이것도 풀이고 보드 한번 찔러서 CS 막타 먹는 거 좀 방해해놓고 탑 비게이브 먹게 유도해놓고 그걸로 드래곤. 그렇죠. 비게이브도 자르반이 먹었다는 거. 캐리형 챔피언이 아닌 자르반이 먹었다는 거. 자르반이 지금 사실은 좀 자원이 급하거든요. 이 CS는 높은데 글로벌 골드가 4천 골드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헤일 연계가 잘 들어가면서 가장 네. 순삭이었죠 사실은. 순삭이었죠. 하지만 샌도가 너무 좋았어요 여기서. 그러면서 남이 풀 체력이었어요. 꽝 반 넘게 달았습니다. 반 넘게 달았네. 반 넘게 달았네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급탑 네. 밀리고 드래곤까지 가져갔습니다. 자, 3천 골드 차이 큰 차이는 아니에요. 자, 바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앨리스가 바텀 쪽으로 이동. 아리가 노리고 있는데요. 와드가 있습니다. 다행히 코그모가 조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코그모 템 잘 나왔죠? 이 정도면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카서스 후광을 받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딜할 상황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렇죠. 소나초 아리에게 좀 쫓기고 있었어요. 아리 전멸을 썼죠 소나. 네, 훈련치 썼네요. 네, 네. 저거 너무 아리 바꿨죠. 네, 서로 뺐어요. 걸어가면 미연 다 죽습니다. 오늘. 어우. 자, 밑에 쪽도 대치. 바텀 라인 좋고요. 바로 쪽 와드 제거. 이거 이게 코그모 카스 조합이라서 상대 빈틈 좀 있다 하면 그냥 바로 트라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들어오는 거 잘라내는 거 정말 좋아요. 슬로우가 저게 말이 안 되는. 카스 찔러서 그냥 그 대처. 앞점면 앞점면 카스. 내가 앞점면 할 만하거든요. 대처 잘포 깨우래 못했어요. 야 카스 안 들어. 야 뒤로 진홍목 써주면 됩니다. 헤일 빠지고 진홍목 쓰면 그만이죠. 떨어집니다. 네톤 죽어요. 네톤 안녕하세요. 주포시자. 와 그다음 궁까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버텼습니다. 바로 어떡하죠? 체력들이 너무 없어요. 근데 이때도 리신 갑니다. 근데 카우스가 살았기 때문에 카우스가 뒤 되거든요 이게. 어 근데 이거 카우스 위험해 보이는데요. 장판 잘못 밟으면 죽습니다. 자 이쪽도 체력이 없어요. 아 여기서 그냥 배치 중. 레넥턴 체력 채우고 오고요. 네 이거 그냥 가나요? 그대로 가나요? 자 약간 좀 이게 크레센도가 변수가 되긴 한데 이게 크레센도 아리가 와서 암살을 하고 잘 빠졌어. 크레센도 아니 남아 있었거든요. 남아 있었어요. 자 근데 이거 가쳤어요. 양식 가쳤어요. 카스 끝났습니다. 고치 제가 고쳤어요. 아 로드 물렸어요. 로드 물렸어요. 로드 물렸어요. 엘리스가 엘리스 나미 잡고 엘리스가 잡고 자 리신은 살아 나가야죠. 리신은 살아 나가야죠. 이야 오 이거 오랜토신 야 크레센도 제파가 우와 거기서 뒤로 빠지는 무비. 와 야 투망 쓰면서 가기 투망을 쓰면서 뒷각이 아니라 옆각이었어요. 조금만 붙여서 쓰면 같이 그냥 맞는 거였거든요. 네 들어가면서 음파에 저 와중에 저거랑 렉토슨도 대단하고 저한테 저 생각을 하네요. 카스 중 위치가 조금 아쉬웠죠. 여기서 크레센도 뒤에 코그모가 야 샌도가 남아 있었다는 게 맞추었지만 네트웨이 눈이 코그모 같은 질에 건너면서 네. 로드 선수 입장에서는 트레이스의 배신이었네요. 레넥톤의 W를 트레이스가 줄타기를 하면서 자 어쨌든 바론 가져간 쪽은 진해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라바르의 주무자 나왔습니다. 연저 영약
노페 선수 한탄 졌지만 진에어가 이득을 본 싸움이었어요. 그럼 뭐 바로 먹은 거였고 사실. 네, 300골드 이득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 카노스 그냥 라바돈, 라바돈에 음년자 망초도 있네요. 네. 자꾸 아리가 본인을 마크하니까. 네. 아리가 초라해지죠. 나는 코어템 두 갠데 지금. 자, 와드 싸움 치열하고요. 바텀 쪽 라인 밀려옵니다. 코공과 킬 하나도 못 먹은 거, 이게 낮은 입장에서는 그나마 청신호죠. 하지만 그마저도 글로벌골드로 굴러본 게 많기 때문에. 네. 무시 못한 수준이라는 거. 자, 사이드라인에 갈린 거 봤습니다. 레네톤 탑이에요. 어? 바로바로 갑니다. 그냥 쭉. 이게 한 번 밀타임 나오겠는데요. 리신이 좀 맞아주고. 네, 한 번 때려줄 타임 나오겠는데요. 아, 코고모가 맞아서. 네, 그만 못 때렸네요. 빠지고 뒤로 갑니다. 빠지면서 시야 장악 다 하겠다는 거죠. 낮은 핑크가도 꽤 많이 있고요. 싸우나요? 자, 에토신 이니시에이팅. 자, 리신도 이니시에이팅 된다는 걸. 이러면 다시 미드 쭉. 자리가 좋죠 이러면? 대치 중. 코고모가 템을 아직 구입을 못해서 지네스테스에서 죽이도 맛있겠죠? 어? 모래나무 살짝 주고요. 시야 확보. 드래곤 나왔네요. 어, 자르반 뒤. 어, 네. 어, 이거 리신이 아니거든요. 자르반은 노페 다시 놔주고요. 오, 오, 매우 맞았어요. 리신 도시나 도시나까지 도시나까지. 아, 근데 이게 자리가, 네, 자리가 좀 차서 스위치가 좋아서 못 들어가요. 네, 자리가 좀 그렇습니다. 자, 네. 아리가 옆구리에서. 자, 크리스 도안 막아주고요. 자르반은 나왔고요. 자, 카우스 마마 없어. 죽어서 지나야지. 죽어서 노페 아리. 자, 코고모 노페 아리 세이브. 세이브로 살 것 같고요. 아, 기계식 마무리까지. 네, 두 마무리. 와, 여기 저기 안 죽네요. 오히려 이쪽이 체력들이 없지만 이번 한타는 잘 싸웠습니다. 낮은 실드가 굉장히 잘 싸웠어요. 일단 리신부터 끊어준 플레이. 네, 근데 지금 딱 견적 나오는 게 리신 끊고 5대4로 한타 시작한 건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죽진 않았습니다만. 자, 앨리스가 라일라이가 나왔습니다. 이제 네, 어쨌든 지금 번 골드 바탕으로 힘이 좀 나올 테니까. 아직 실드가 카스 방출. 앨리스는 라일라이. 에이콘이 이렇게 마방 쪽 신경 많이 쓰다 보면 나중에 코그모한테 그냥 놓거든요. 탱커라인드 지금 코그모 뒤 버틸 생각이 없죠. 네, 당장 눈앞에 카스가 너무 세다 보니까 지금 뭔가 더 이득 봐야 된다 그냥. 자, 드래곤 아리가 탑이에요. 당겨서 먹죠. 케이트린이 최우육생까지 나온 거에 비해 코고모가 지금은 확실히 힘이 좀 빠진 타이밍이긴 합니다. 챔프 자체야 코고모가 이제는 막 날아다닐 타이밍이지만 템 빨간 팀이 템 차이가 좀 있죠. 탑 빨리빨리 밀고요. 밀리겠는데요? 좀만 때려주면은 밀만한 사이즈 나오겠네요. 에이스 집에 가고요. 네, 탑에서 만납니다. 자, 일단 탑은 밀렸고 미면을 달고 엘리사 뛰어옵니다. 벽으로 확인. 경기가 또 묘해지네요. 초반에 리신이 만든 판이 굉장히 좋아서 진영아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묘해집니다. 자, 미드 쪽 샷싸움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양팀 서포터들. 어? 드래곤 먹고 코고모가 템 많이 따라왔네요. 어? 곡괭이 하나 들고 있어가지고 돈이 엄청 부족한가 했더니. 네, 최선생이 딱 완성되는군요. 신방이 나왔네요. 이런 또 이런 코고모가 났죠. 재평가니까요. 네, 카노스 신현행을 완성 기다리는 것 같죠? 아리 딜이 부담되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바른 쪽 샤장 앞쪽 하고요. 자, 서로 계속 대치 중. 천골 차이 10킬 대 10킬. 시간 34분. 워낙 중요한 거기다 보니까 이렇게 섣불리 미치를 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으로 확인. 바로 나왔어요. 이거 고치! 고치. 아! 어? 자, 이거 차기엔 좀 애매하고요. 저기 카우스가? 자, 카우스가 잘만 일어나서 카우스가 슬금슬금 아니 이제 다시 카우스 지금 카이티나 했어요. 네네. 그리고 좀 넓은 공간 왔습니다. 그냥 강신 뺐다 정도로. 근데 이건 나진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카우스 체력 상황이. 어, 병? 오, 병 좋아요? 막대리에 혼자 위치가 좋습니다, 병 위치가. 지엘리아! 고치! 오, 잘 나왔어요? 매우 빠졌어, 매우 빠졌어. 매우 없다는 얘기는 코고마가 좀 안 좋다는 얘기고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바텀 쪽 라인 좋아서 숨을 것 같죠? 숨어 있을 것 같죠? 봤어요. 자, 리신. 오. 오, 호치 나왔어요! 피하고! 자, 아리가, 아리가 코고마! 우와! 다쳤어! 파이틀리! 아리 이빨았어요, 아리 이빨았어요! 자, 근데 그동안에 카저스가 딜을 하나도 못 넣었습니다! 자, 근데 앨리스가 딜 꽤 해줬고요. 이거 지는 거 쓰면 죽거든요, 한 챔피언은? 그래서 센터로 오는 말았어요! 우와! 이건 대박이에요! 야, 진짜! 크레센도가! 노레이! 아이스 베어! 이게 랭톤이 죽을 피라서 랭톤 죽는 거 끊어주기 위해서 크레스 그렇죠! 그걸 그 노리고 크레센도로 끊었어요. 전 경기도 그렇고 크레센도 타이밍이 참아요. 끝까지 참습니다. 이게 바로 AHQ 로레이 모습이었죠, 원래. 네. 김동준 해설도 이 모습에 반했던 거고. 그렇죠. 근데 오프라인 경기 긴장감 때문에 네. 그 모습이 안 나왔던 건데 오늘 역시 포텐이 터집니다. 그거 나와주네요. 엘리스가 맞아주고요. 이게 바로 최강 잡는 체리프 중에 와 속도 보세요. 지금 세 명 다 모였죠. 엘리스도 포함이 됩니다. 추 금방이에요. 아니, 와 바로 왜못 먹나요? 아이쿠 라인 상황 바텀은 다시 한번 볼까요? 한타 장면 아리가 로드 선수 진짜 잘 노렸거든요. 공 선수가 체력을 저만큼 반을 빼놨는데 네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네 왜냐 카우스 때문에. 그리고 액토신과 역시 타벨리스의 한타 기어도 절대 낫지 않다라는 거. 그렇죠. 암살자 중에 최고거든요. 그 저 랭톤 살리기 위해서 진흙을 끊으러 갔다가 이게 명장면이었죠. 네 랭톤 죽겠네? 살려야겠다 하는 순간 와 이야 이거 진짜 진짜 멋지네요. 이야 그 체력 많던 챔피언들이 크레센도와 진홍궁 맞고 네 그림 같네요 진짜. 그러니까 저게 맞는 게 매혹으로 진홍궁 하는 거 땡겨왔으면 케이틀린과 아리가 순삭시킬 수도 있겠다 그 생각 순간 할 법하거든요. 네 건짐이 나이스대요. 이 선수가 진짜 굉장히 잘해주네요. 이 장면이 오늘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몇 번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냥 본인이 평소 하던 플레이예요 이게. 자, 리신도 태양불꽃망토 호구면은 BF 카서스 심연을 말고 일단은 공의 지팡이 올렸습니다. 지금 주도권 잡아왔다 이 얘기죠. 바론 버프 있는 챔피언들이에요. 가르바니 탱킹이 안됩니다. 지금 레네톤도 함께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일 애매한 우와! 아, 저게 거의 탱탱만 두는 레네톤인데요. 근데 탱이 안돼요. 그나마 공템도 주문 보시자죠? 저게 레네톤이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죠 요즘에. 네. 이 시간이 되면 그리고 코그모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 방패와디 방금! 슈렐리아! 아이스베어 아이스베어 이거 쭉쭉 밀릴 것 같은데요? 막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가. 이거 리신이 안에 들어가서 휘저어도 아, 뭐 그냥 타워에 탱킹이요! 대협변, 네, 잘 들어갔죠? 아, 물에 감은 게 안 맞았어요. 저 체력이 없습니다. 바론이에요, 근데 괜찮아요. 바론이에요. 금방 찹니다. 소나 힐 받으면서 네 채우고 있어요. 싸울 거면 지금 싸우는 게 낫고 안 싸울 거면 아예 안 싸워야죠.
체력이 빠진 지금 싸우지 안 그러면 분상 창자 바로 될 텐데. 자, 이제 탑 상황이 라인 좋지 못하거든요. 진에어도 매우 많았습니다만 아니가 지금 공이 오죠. 니신 녹았습니다. 잘 막았어요. 니신 녹여놓고도 쫓아가는데 뭔가 찝찝해요. 자, 이럼 빨리 탑 정리하고 어쨌든 바론이는 이 타이밍에 낮은 쉴드도 잘 버티면서 막아냅니다. 근데 이게 드래곤 먹고 탑에 가도 실손이 없을 타이밍이라. 네, 카우스가 어? 먹으러 가죠. 낚시. 자, 카우스 집으로 갔습니다. 낚시하면 이거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카우스만 오히려 카우스만 간척하고 혹시 막았습니다만 이거 아 글쎄요. 야, 근데 낮이 이거를 자신있게 그냥 싸먹으려고 가지 못해요. 왜냐면은 치안되면서 들어가면은 지금 화력 때문에 하나씩 끊기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자, 어쨌든 뭐 탑 CS 다 먹었고요 카우스가. 네, 뭐 CS 400개가 400개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391개 코그모 죽은 표시자. 코그모가 죽은 표시자입니다. 예, 앨리스 아이템이 너무 잘 나와서 케이틀린이 딜할 타이밍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되게 싸우기 쉬운 게 상대 탱라인한테 스킬 아껴야지라는 생각이 안 드는 조합이거든요. 사실 카드스는 어차피 그냥 딜이 되는 거고 코그모 네. 앨리스는 그냥 앞에 있는 사람한테 스킬 써도 지금 녹입니다. 다 실제 퍼드앱으로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잘 따라가죠. 네, 자 바텀 다시 한번 가나요? 탑 밀어놨으니까. 아 이거 앨리스가 너무 센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앨리스 딜 선수들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울 겁니다. 오랜만에 이런 걸 당하는 거니까요. 네, 라인라인 리안들이 든 앨리스 굉장히 오랜만에 보죠. 자, 리신 같이 바텀 쪽으로 이동해주고 있고요. 아 뭐 다, 미니언 다 한 방이에요 그냥. 이거 지네어도 전판에 진 경험이 있어가지고 쉽게는 못 들어가고요. 자, 과연 이 한방 5000군의 차이. 네, 다음 바로 타이밍 녹이나요? 끌고 나왔습니다 상대를. 네, 옆구리에서 저기 하향당한 고통의 벽이라는 게 믿겨지질 않네요. 이전에 도대체 마마물방을 다 깎았다는 코그모 레드 먹습니다. 아, 코그모가 말씀드린 그 보험 중 하나인 코그모가 너무 지금 무난한 성장하고 해서. 실드는 한타를 꽝 하고 부딪히면 안되고 약간 좀 거리를 유지하면서 한 명을 짜르고 들어가야 되는 매혹을 통해서. 그렇죠, 아리 암살. 네, 그게 안나오면 지금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지네어스테스도 염두에 둬야 되는거는 전 경기도 사실은 지기 힘든 경기를 역전당한 골이거든요. 지금과 비슷했어요. 네, 양상은 굉장히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물론 그때는 미드가 N이었고 지금 카우스지만 다시 이동합니다. 확실한 마무리, 리스크를 줄이는 운영, 뭐 이런 거를 끝까지 긴장감 놓치지 말고 해야 됩니다. 이게 카서스가 후반 캐리어 챔피언이라고 하지만 진짜 극후만감 체력 힘이 좀 빠지거든요. 그렇죠. 미드쪽 배치 중 계속해서 바텀 라인 좋지 못합니다. 지네요 전파 벽? 어, 좋아! 벽 제대로! 아 이거 와 좋아 매우 와 병이 놓치셨어요! 매우 대박이에요! 탈진 상태 탈진 상태 카우스 위치가 괜찮은 카우스 위치 카우스 위치. 자 지금 코그모가 좀 약간 네, 와 앨리스 어디까지 갔어요! 진짜! 야 코그모 매우 코그모 아니 매우 맞고 아니 야 앨리스 한방 되나요? 어 이러면 또 얘기 달라지는데요 매우. 이게 콩이! 야 이거를 아까 리신 낚은 것도 그렇고 와 이거 뭐 아이스베어 콩 매혹을 정말 그림과 같이 써주면서 네
이득 챙겨갑니다. 2차부터 밀 수 있죠? 아 이거 좀 아쉬운 거는 코고모가 전멸이 있었는데 매우 무피하고 좋은 게 너무 멍하니 맞았죠? 네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요 이게. 자 대포 미니이기 때문에 충분히 밀 수 있습니다. 잘 싸워놓고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트님도 얘기해 주셨어요. 피할 수 없는 벽. 네 슈네까지 딱 쓰면서 매우를 매우를 맞추고 뒤로 빠지면서 정확히 1점이다. 그 카라스가 앞점을 못 쓰면 또 지금 이제 풀거든요. 그 다음에 커브 탈진 걸고 앞점을 빨리 썼다면은 그래도 구도 자체가 코고모가 프리디라는 상황이어서 네. 나쁘지 않았거든요. 나쁘지 않았죠. 나쁘지 않다는 얘기는 좋지 않았던 얘기고 여기서 크레센도 와 근데 이거 꼼꼼한 반응을 했고요. 아 여기서 모두의 집중력 덧질을 밟았고 살짝 썼어요 타이밍. 네 타이밍 전멸로 빠진 타이밍이 있었는데 진짜 타이밍 준비가 없었나요? 아쉬운 타이밍이었습니다. 자 글로벌도 또 쫓아왔어요. 2000골드 양선 양팀 서포터들 모두 슈렐리아 들고 있습니다. 카오스 중대 준비하고요. 아 억제기까지 밀렸어요. 억제기까지 밀었습니다. 낮은 실드 억제기까지 밀렸어요. 클레이버 모아 다 밀렸네요. 게다가 바론 타이밍이라는 거. 네 제파 선수 같은 경우도 뭐 화려한 걸 보여주는 거 아닌데 이 선수도 스코어 선수랑 성향이 좀 비슷하죠? 조용조용 할 거 다 하는 네. 스타일. 안정적입니다. KDA도 그렇고 항상 생존 능력도 그렇고 스타크 플레이어처럼 우와 이런 건 아닌데 네. 그 게임하는 선수들은 정말 짜증나는 에리스 가시가 볶았어요. 카사스 조냐는 좀 분기점이 될 수 있거든요. 조냐가 나왔네요. 근데 억제기 빌린 게 조금 카사스는 풀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드 위주로 라인 관리 하고 있죠, 진에어가. 자, 슈렐 혼자 쓰고 도마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선수는 또 한 시간 경기 가나요? 47분입니다. 훈 클라시코예요. 경기 하나하나가 쉽게 끝나진 네. 않네요. 낮이네요. 갑니다. 와드를 다 보고 있어요. 봤어요. 근데 바텀라인 너무 안 좋거든요 지금. 어 이거 메오그 또 끄키우는 어 이거 리신 조금 아 근데 리신이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한타하기 좋은 구도일 수 있습니다. 이거 뒤쪽에서 와요. 카더스가 갑자기 어? 들어가고 리신이 뒤에서 오면서 조냐를 못 썼어요. 자 크레센도 진원거 이거 크죠 이거 크죠. 이게 리신이 이제 왔어요. KT의 소천사가 있어요. 아니 코모가 너무 세서 케이틀링이 코모를 못 눌렀어요. 근데 소천사가 있는 케이틀링이라서 물기엔 부담스러울 건데 이게 지금 키우고 잘넣었고요. 자 소천사 코모 야 코모 아 앨리스 자 저 소천사 그 다음 이다음 한번 잡을 수 있죠? 잡았죠? 앨리스가 도망! 잡았죠! 자 렉트 문자 이거 토막냉이 쿨인데 아 마무리 이거 주거니 받거니 아 그리고 지금 로드선사 욕심내서 전멸 썼고 보호막은 이제 쿨이 막 돌아온 건가요? 와드 치우면서 복귀합니다. 이게 지금 쉴드가 억제기를 밀어놓고 라인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로 바꾸는 것에 대한 쉴드 입장에서는 크게 아쉬울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진짜 그 쿠바나 가면 카우스가 힘 좀 빠지거든요. 지금 조냐. 카우스 풀탭 아닌가요? 풀탭이죠. 조냐를 못 누르고 그 정도로 지금 꿍 선수의 매혹이 매섭습니다. 이 반대만 카우스는 더 이상 성장의 여지가 없는 챔피언이 되어버렸고 다시 볼까요? 아리나 아웃 나와있죠. 사실 여기서 전멸로 자르반 아예 무시하고 밑쪽으로 들어갔으면 네 써야죠 이거는. 근데 매혹은 많았어요 그 전에. 그래서 조냐를 못 쓰고 전사 네 들어갔으면 이제 저 크레스가 가서 KT에 녹일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완전 달라지는 거였는데 코고모 워낙 세고 카더스 장판 때문에 제파선도 약간 망설였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돌이켜보면은 아 코고모 보호막 약간 쿨이었네요. 이게 너무 컸죠. 한박전 맞은 상황에서 코고모 왔다가 배옥을 맞은 거 그러면 전사 물론 결과적으로 캐스팅 잡아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드레이트 오면서 앨리스 마무리 안될까지 않다. 돌이켜보면은 AHQ 시절에도 풍선사 카우스에 걸렸을 때 승률이 좋지 않았거든요. 지금
애니메이션 열매만 따먹으면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실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진에어 입장에서는 지금은 나무 위에 올라가지도 못하는 상황 됐죠. 네, 그러니까 카소스의 성장, 리신의 화려한 플레이, 근데 그게 지금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어요. 카소스는 더 이상 성장할 여지가 없고요. 이게 끝입니다. 카소스는 지금 앨리스도 뭐 거의 준 풀템. 네, 경쟁 영상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완전히 풀템 나오면 카오스가 눕는 순간이 너무 빨라서 뭘 못합니다. 카오스가 그리고 실제 본인들도 생각보다 안 바뀌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힘이 빠진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의 대신에 오! 네, 불에 가보! 아 이것도 못 쓰고 저거 진짜 못 쓰고 죽었어 이번에도. 불에 가보 개발 오! 샌도 진짜! 샌도 대박! 고구마 프리딜크도 나오는데요? 불에 가보 PS 고구마 매오! 엘리스 엘리스! 야! 야! 선수! 선수 아리가! 아리가 초였네요! 매혹과 무례감은! 네! 스타크 센스죠 이게! 발언을 가주나요? 부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발언 가기? 발언 갔다 민병대에 뒤잡히면 게임 끝납니다. 착지만 네. 잘해야 돼요. 바로 못 갑니다 지금. 카소스가 계속해서 무례감은 혹은 매혹에 맞으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전사하는 장면이 탑타워 밀렸어요 공짜로! 반복되고 있어요! 다시 보가 잊어버리는데 찰크는 뭐합니까? 한타를 못하는데 그래서 카소스가 그냥 전멸로 망설이지 말고 가야 되는데 아 완전히 녹았어요. 물에 가보 혹은 매우 맞으면 그냥 바로 연계해서 죽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스 베어가 살짝 살짝 무빙해서 이야 진짜 짠 대박 4명이네요 이거는. 자 우리 하타가 마무리되는 장면 나와줬습니다. 아 알차기로 아리 잡을 수 있게 뛰었으나 미니언이 막는 네. 자 그 사이에 억제기 다시 밀고 미드 미는데 성공을 한 탑도 밀겠는데요 실드고요. 코고모가 카이팅 잘하면 이거 실드 아, 많이 미네요. 유리합니다. 2억제기 2억제기 다 밀었어요. 슈레이아 쓰고 여기서 우리 끝내야 된다. 이득 봐야 된다. 이득 돌려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 같죠. 자 어떻게든 끊어먹겠다. 차례가 없어요. 아까 장면 반대 장면이죠. 자 기동력 장화로 어떻게든 쫓아가서 하나만 이게 자르반 오기 전에 싸움을 걸어야 되는데요. 나미 우리가 뭐? 아 오히려 공! 야 공! 수호천사 있어 네? 아직 그리고 코고모 이거 안 죽어? 근데 코고모 일단 안 죽어요 이거? 아 근데 이거 KT가 와가지고 안 되겠네요. 팔찜 우리가 뭐? 어 잡았어요 그래도? KT 때문에 이거 안 될 것 같거든요. 미신옵니다만 자르반도 있고. 네 이거 싸움 자체가 안 되죠. 어 트위스 잘 도망갑니다 근데. 이쿠? 아 저게 안 죽었어요 라미? 게이트 린드 1이 너무 세고 와 근데 이런 동안에 대신... 라인이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는 실드 이득이에요. 라인이 안 좋습니다. 이런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실드 내전 직전입니다. 아 어쩐지 라인 상황 좋더라니 초반에 바텀 밉니다. 전지 CS를 잘 먹더라니 한타에서 카소스가 계속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전사 결국은 엘리스가 제로 아프거든요. 네. 에토시 근데 이건 아까 노페가 한 것처럼 아 그러긴 부활 시간이 지금, 네, 집에 지금 미니언들이 뒤닫혀서 네 막 부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까는 약간 분위기가 다르죠. 자 카소스는 풀템인데 상대 좀... 아이템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풀템인데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저희가 한 세 번 정도 지금 계속 지금 아무것도 못 상황 타서 전사하는 장면만 네 번이 좀 넘은 것 같죠 보는 것만. 전면은 순정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거는 또 카스의 카운터라고 할 수 있는 소천사가 KT이 나왔기 때문에 홍원도 템 바꿔야죠. 중보이자 지금 너무 애매한 템입니다. 더 시너지 받기는 시간이 오래 지났죠. 그때 이득 더 봤어요. 장기 이거... 쓰는 템이에요 저거. 줘야겠는데요? 카우스 바텀에 있고 이거는도 비소막느라 바꾸고요. 공짜 저스티다 하는 게 아니라면 가져가네요. 네, 하지만 있다. 쉴드도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만큼 진에어 스트레스도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해야 되겠죠 지금은. 글로벌 골드는 아이러니한 거죠. 진에어가 앞서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근소하지만 이제서야 비등비등해졌죠. 카우스 CS 500개 먹어도 지금은 근데 의미가 없죠. 혼선수 오늘 살찡했습니다. 오늘 3경기 합쳐가지고 천몇 개를 먹고 있어요. 하지만 한타에서의 뭔가 좀 계속해서 아쉬운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대 아리라든지 나미가 카소스를 정말 칼같이 노려주고 있어요. 진짜 예리해요.
이러는 라인들. 버프 먹고 이동. 쉴드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몰아 쳐야 돼요. 바텀 바로 가죠. 끝내겠다. 멜모셔스 나왔어요. 코구모 멜모셔스. 야, 이건 컨트롤에 너무 자신감을 가지는 게 아닌가. 집중해야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한타 싸움이에요. 아이스베어가 여기서 또 뭔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번에 카사스만 제대로. 타워 체력이 너무 없죠? 그런데 슈퍼미니언이 밀려오고 있어요. 미드와 탑에서는. 아, 탑 너무 많은데 저 미니언들. 시간은 낮은 편입니다. 저거 막으러 갈 수밖에 없어. 탑 탑에 미니언이 너무 많습니다. 저거 쌍둥이부터 밀려요. 아, 이거 줘야되는데 타워는. 그치? 오! 어? 잘 들어왔어요. 레토신 옆에서 레토신 매우 뺀거예요. 이거 매우 뺀거예요. 너무 잘 뺀거예요. 이거는 호구만 따라하면서 두대 때렸습니다. 자, 앨리스가 아, 이런 짓 막아야 돼요. 집이 지금 파란색으로 덮여있어. 본진 한번 볼까요? 아, 빨리 막아야 돼요. 억제기 줘야죠. 이러면 억제기 3억제기입니다. 3억제기에요. 매우 또 죽음의 고스란히. 아, 존나를 한 번도 못 쓰고 갑니다만. 고구모! 자, 고구모가 진짜 어떻게 해주느냐 차인데, 고구모가 죽었어요. 아리를 잡았습니다. 게이트는 쌩쌩하고요. 궁이 이거는 자기 몸 던진 겁니다. 게임 끝내기 위해서 소. 이야! 이러면 끝났죠? 나미가 넥서스 때리네요. 트리플킬! 다지 대전 4강! 경기 마무리되는 그림입니다. 1경기 패배하긴 했어. 2경기, 3경기! 1시간 가까운 경기를 펼치면서 지금 넥서스 파벨 치즈! 치즈! 나진 실드가 지네어 스탯을 잡고 4강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은 1매치 2매치 모두 나진 형제 팀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네. 4강 내전 구도를 만들어내네요. 오늘은 나진 제국의 광복절이 돼버렸네요. 아, 김남국 선수가 정말 잘 성장을 했는데 네. 존냐를 한 번도 못 쓰고 결국에는 그렇죠. 공소서 잘한 것도 있는데 카오스 자체 실수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전멸을 안 쓴다는 점에서 그런 게 중첩이 되면서 이렇게 네. 뒤집어졌네요. 결국에는 진어 스트레스는 나진 실드에게 패배하면서 네. 이번 시즌 여기서 네. 마무리하게 됐고요. 멋지게도 진어 스트레스 입장에서도 선수들 캐릭터도 사실은 많이 잡혔고 그리고 네.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 걸 감안을 한다면은 이제는 남아있는 형제팀 펠커스를 최대한 서브를 해주면서 또 다음 시즌을 기대를 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1매치 2매치 모두 나진 팀의 승리로 이제 4강은 나진의 내전으로 한 축이 구성이 됐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경기 결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조 경기 CJ 엔투스 블레이즈와 나진 소드의 경기에서는 2대0 나진 소드가 정말 잘 준비된 전략 네 잭스와 탑자르반 그리고 왁치의 캐리 그렇습니다. 나진 소드가 4강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네. 나진 쉴드와 지네스 테스의 경기에서는 방금 전 끝났죠. 바로 정말 1경기 내주고도 네. 2, 3경기 1시간 1시간 약 네. 2시간의 혈투 끝에 꿍선수와 노패가 만들어낸 그렇죠. 네. 나진 소드와 나진 쉴드가 각각 4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8월 17일 토요일 경기 대낮에 네 경우에 펼쳐지게 됩니다. 12시입니다 내일 모레요. 진어 팰콘스와 LGI 1팀 네. 그리고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MVP 오전과 CTU 네. 경기에 패자가 LGI 미팅과 맞붙게 됩니다. 오늘은 형제팀이 모두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렇죠. 과연 이 토요일 경기에서 과연 LGIM이 모두 승리를 거둬갈지 아니면 다른 팀들이 또 승리를 챙겨갈지 토요일 12시에 여러분들 8강 1차 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8강 1일차 경기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각각 나진 소드와 나진 실드가 4강 진출에 성공을 했네요. 뭐 하루하루 이렇게 질주하는 팀들이 네. 빨리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실시간 또 소식 많이 많이 전해 들으면서 네. 함께 즐겨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챔스 경기에
패자가 네. 이번 주 토요일에 경기를 펼치게 되니까 챔스와 NLB를 연계해서 보시는 재미도 그렇죠?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챔스 재밌게 보시는 게 또 다음 NLB 재밌게 보시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NLB 결승전 장소 확정이 됐으니까 네. 또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니까 많이 와주셔서 NLB 결승 함께 우승자 누가 되는지 네.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낮은 소드와 낮은 실드가 4강 진출했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당군 김유중 도움 말씀의 하강석 강승현 해설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모레 토요일에 8강 2일차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